전복 대리 뭘? 우리 교사들 식사. 이거는 생선을 갈아넣은 국물 같은 소스예요. 야채랑 같이 먹거든요. 되게 맛있어요. 짜잔. 생선. 다음에 비빔면. 그 다음에 망고스틴. 요즘에 망고스틴 맛있거든요. 오늘은 밥에 옥수수도 넣었어요. 밥할 때 맛있겠죠? 때문에 우리 동네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해서 다 같이 이제 붙어서 앉아 먹다가 따로 떨어져 먹기로 했어요. 신부님 저쪽에 따로 앉아 계시네요. 지금 우리 티어리 선생님은 남동생이 코로나 확진돼서 자가격리 중에 있어요. 오늘 보건소 가서 검사한대요. 거의 피정하듯이 대침묵 속에 밥 먹고 있어요. 신부님은 저기 멀리 앉으셔가지고. 아유, 우리 집하고 가까운 우리 집 골목인데 확진자가 나왔나봐요. 이렇게 빨간 줄로 사람들이 안에 격리되어 있어요.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집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어요. 저 가게들도 다 줄이 쳐져 있고. 줄이 너무 많아요. 쳐진 집이 안 쳐진 집보다 더 많아요.